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강원랜드는 흔히들 말하길 증시의 방어주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의 경우에는 강원랜드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저희 그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올리면서 매수 추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랜드는 지난 몇 개월간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를 누르게 된 주요 원인인 페트법 관련 이슈와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관련 영업 차질 관련 우려는 기후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게 된다면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폐감기금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폐감기금 이슈를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그 강원랜드 실적 먼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랜드의 매출은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가미 매출 총량이라고 해서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에 지금 정부가 지금 캡을 씌워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강원랜드는 그동안 이제 카지노 매출 총량을 준수하지 못했었고요. 2016년까지는 매출 총량제 이슈와 관계없이 양호한 성장세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면서 이 매출 총량을 준수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카지노 영업장에 놓여져 있는 카지노 테이블을 뺀다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실적은 2년 동안 좋지가 못하였습니다. 2017년과 18년 같은 경우에 강원랜드 매출이 감소를 하고요. 작년에 들어서야 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의 그 실적을 보면 매출을 보게 되면 지난 2018년과 19년 2년간은 일단 총량제를 준수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총량에 상당한 여유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특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폐광 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강원랜드의 세전 이익의 25%를 이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 기금은 강원도를 비롯해 폐광 4개 시군, 강원도에 있는 4개 시군이 있고요. 그 외에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에 각각 한 개씩의 폐광 군이 하나씩 있습니다. 총 7개의 폐광 시군이 되는데요. 이곳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제 기금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랜드 매출의 픽이었습니다. 강원랜드 매출이 가장 좋았었을 때 폐광기금도 당연히 가장 많이 징수될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과 18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빠지다 보니 폐광기금도 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강원도 측과 그다음에 폐광 지역 등이 그 개발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게 되는데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폐광 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폐광 기금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지자체 측에서 보게 되면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폐광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랜드 세전 이익의 25%를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폐광기금은 강원랜드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판관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 폐강 기금 관련해 가지고 일부 비용을 공제를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강원도청 측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세전이익의 25%를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는 저희도 확실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강원도청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강원랜드와 이제 강원도청 간의 송사가 앞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측의 주장대로 가게 되게 된다면 강원랜드는 앞으로 매년 연간 평균적으로 한 400억 정도 이상의 폐강 기금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 강원랜드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그 세금성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관계로 주주한테 떨어지는 몫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기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폐강 기금 관련해서 일단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 세전이익의 25%를 계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어느 편이 누군 옳은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강원도청과 폐광 7개 시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폐광 기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게 되면 이제 세전이익이 또 감소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세전이익 감소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법인세, 국세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감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동사의 이제 공공주주들 대략 전체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는 공공주주들의 배당금도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 동사의 이제 그 지분 구조를 좀 보시겠는데요. 광해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강원랜드 지분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폐강 시군이나 아니면 강원도청 등도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강원랜드의 배당금에 가장 큰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광해공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강원랜드에는 굉장히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주무부서로는 뭐 기재부, 산자부, 문화부 등이 있고요. 또한 그 폐광기금을 징수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청, 폐광 4개 시군이 그쪽과 좀 연계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국세가 발생을 하고, 배당단에서 보면 광해공단의 몫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강원랜드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줘야 할지 상호 간의 이해 충돌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폐광기금을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자체 측에서는 바라는 바이겠지만 국세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애매한 이슈로 인해서 이거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국세가 줄기 때문에 그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폐광기금과 관련한 논란은 저희가 보기에는 기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가 더 맞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랜드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강원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그 보고서들이 1분기에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을 YOY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이 1월 달에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요. 자, 2월 1, 2주차 때좀 숫자가 안 좋았습니다. YY로 좀 마이너스를 좀 찍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와 맞물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문객이 감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매출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분기 전체를 봤을 때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동사 주가에 상당히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기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올해 1분기 카지노 매출 성장률은 최소 한 미드싱글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자, 2월 초반에 있었던 그 카지노 매출 약세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기보다는 설 연휴 관련 캘린더 효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매출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작년도 설 연휴가 2월 4일에서 6일까지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도 이런 연휴가 있을 때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올해 2월 4일에서부터 6일까지는 굉장히 높은 기고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1월과 현재까지의 그 상황까지를 다 종합을 해서 회사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추세를 유지를 한다라고 본다면 3월 말까지 봤었을 때 1분기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은 미드싱글 정도는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역할이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리조트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 영업 차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리조트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보게 되면 뭐12%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보시는 숫자는 강원랜드의 리조트 실적인데요. 분기로 보면 한 400억대에서 뭐 많으면 500억대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도 1분기 매출액은 한 483억 원이었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20% 정도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80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수적 관점에서 이 80억의 매출 손실이 모두 다 적자 확대로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카지노 매출은 양호한데 비카지노 쪽 때문에 만화에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경우 이번 1분기 강원랜드의 예상 영업이익은 1,364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강원랜드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당 기준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강원랜드의 그 올해 매출 성장률 가정은 5%입니다. 기존의 배당 성향을 따르거나 아니면 2018년도에 그 DPS 900원을 2020년 배당으로 집행한다라고 할 경우 배당 성향이 약49%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 900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2016년 하반기 이후 동산의 주가는 언제나 시가배당률 기준으로 2.6%에서 3.4% 사이에서 등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2.6%와 3.4%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이면 이제 바닥권 주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대략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와 거의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2.6%가 되게 될 경우에는 3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3만 원 혹은 32,000원 정도가 한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그 12만 스워드 PER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로 보게 되면 14배가 저점, 18배가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현재 주가는 저점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정 PER이라는 개념으로 좀이 회사의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조정 PER이라고 하는 거는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에서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을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상 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자, 12months forward 기준 조정 PER. 자,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은 1.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차감을 하게 될 경우 거의 한 4조 원 정도 수준이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강원랜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연간 순이익은 약 4천억. 따라서 강원랜드의 조정 PER은 10배 수준이고요. 현재 지금 최근 저점인 10배 수준에 지금 도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원랜드의 멀티플도 반등을 할수 있고 실적도 양호하게 갈수 있다. 주가 기준으로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원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